하스케르스도 마찬가지로 불린가 있어요. 불린. 불린이 뭔가요? 불린은 일단 불린.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숫자. 발견한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개념, 정립한 개념입니다. 트루와 펄스. 근데 이 트루와 펄스가 상당히 재밌고 특이하게 사용됩니다. 하스켈에서는 우리 천천히 하나씩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먼저 트루와 엔드. 그래서 엔드 트루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트루가 되죠. 트루 엔드 펄스 하면은 펄스. 그죠? 그리고 true 또는 or이죠. or 이렇게 표시합니다. or false 하면은 true가 났네요. 다음에 true or 네요. or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true false or false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펄스가 나왔습니다. 부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정은 not이에요. not은 이렇게 합니다. not true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펄스가 나오고 not false 하면은 이렇게 true가 나오고 그죠? not 해서 true or 해서 true and false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펄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true와 and와 or과 관련되어 있는 연산 연습 문제가 몇개 남아 있죠? 그거 풀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